수원에서 서울로 출근 시간만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내 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18년에 9.13 대책 때는 그 강남 3구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드는데 한 달 반, 6주가 걸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이제는 매일 출퇴근하는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 광교부터 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여기 당첨만 되면 최소 3억. 그런데 요즘 이 동네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수원, 용인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할까요?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언제까지 아파트값은 오르기만 할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집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제 너무나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 조금 더 싼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지역에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값이 뛴다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한 달 새 1억 원은 우습게 오릅니다. 언론에서는 경기도 수원의 집값이 지붕을 뚫었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의 고강도 대책 이후 강남은 제자리지만 이번엔 수원, 용인, 성남, 동탄 지역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수원, 용인, 성남, 동탄에만 3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만든 신도시. 수원은 경기도청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뜨거웠던 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 현장. 청약이 끝났는데 왜 모두 줄을 서 있는 걸까요? 계약되지 않은 아파트 42가구를 추첨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이른바 아파트를 줍고 다닌다는 줍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맨날 이제 불안하다 하면서 이런 거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하면 손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뭐 광교값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그래서 수원의 강남이라 불리는 광교 신도시. 호수와 녹지를 품은 이곳은 수원과 용인 사이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최적입니다. 신분당선 판교 20분, 강남 35분인가요? 대중교통은 최고죠. 이 필수 단지 중심을 초중을 다 끼고 있어요. 자연환경은 여기가 광교산자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다 녹지잖아요. 녹지가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보통 강남 찍고 판교 찍고 분당 찍고 광교 찍고 그 외 지역으로 가거든요. 2억에서 3억 올린 것 같은데? 많이 올랐어요. 지금 몇 개월, 한 두 달 사이에? 가거래 9억대였는데 한 좀 지나니까 네네. 10억? 그러더니 뭐 11억? 네네. 어느 한순간 12억 7천을 확 뛰어버려서 제일 지금 영통 메탄동 있죠? 네.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강포동 막 메탄동 캡처장 몰려갖고 막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물가 싹 들어가고 올라가고. 아, 그 정도예요? 여기는 수원에서 전철 1호선이 지나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2018년 2,300여 세대가 분양했고 분양한 지 1년 만에 로또가 됐습니다. 하소역이 이제 나중에 환승역이 될 거라고 해서 요 1호선 라인으로는 지금 집값이 다 올랐어요. 분양가는 3억 8천. 분양가는 5억 5천인데
피가 3억 8천에 된 거예요. 그 투기 세력이 붙어서 그래요. 지금? 네. 투기, 그 뭐라 할까, 투자 세력이라 할까? 구도심 재개발 지역에도 분양가만큼 웃돈이 붙었다는 소문이 돕니다. 5구가 4억까지 붙었어요. 10억. 5구가 4억? 네. 8선은? 8선은 물건이 안 나오는데 남은 5억까지도 다 나올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자들은 몰립니다.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 허위 매물도 종종 보입니다. 뭐 12억 개도 뭐 팔렸다고. 아니 그렇게는 안 팔렸어요. 최종적으로 팔린 게 9억 3천. 일부 부동산에서 광고를 굉장히 지금 높게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주인분들이 그렇게 광고를 해달라고 원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방에 아파트 값이 오르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집주인들은 서로 내 집을 얼마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21층입니다. 단톡방까지도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호가도 많이 좀 뭐 서로들 이제 얘기하면서 공유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5억 5천에 팔렸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이제 내놓을 때는 이제 좀 더 높은 가격에 올려야 된다. 그렇죠. 과도한 기대감에다가 담합까지 겹치면서 호가가 이제 부풀려진 곳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 호가대로 들컥 사면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의 그 피해자가 실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호가 부풀리기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 있죠? 네네네. 옛날 일기 신도시 있죠? 네네. 거기도 지금 뭐 난리가 났던데. 수원에서도 더 남쪽에 위치한 동탄 2기 신도시.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만든 도시였지만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440여 가구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동탄 2기 신도시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동탄 2 신도시도 최근 분양률이 50% 미만으로 실제 계약을 한 사람은 단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불 꺼진 동탄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동탄이 지금 한 10억 정도 봐요. 입주할 때는 한 13억 봐요. 2년 후에. 서울 강남으로 직통하는 고속철도 SRT가 생겼고 수도권 급행전철 GTX도 예정돼 있습니다. 역세권이 이제 보시면 10억 아래도 누가 힘들 거예요. 아, 거의 마포랑 비슷하네. 왜냐면 여기는 이제 GTX 개통하고 지금 현재 SRT 운영하고 있지만 지하철도 들어가면 GTX 같은 경우에 산정역까지 20분이면 가거든요. 그게 제일 크죠. 근데 이제 10억 저도 아깝지 않은 게 여기는 저희는 결국엔 한 10억 정도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동탄역 근처 금싸라기 땅. 여기 당첨만 되면 최소 3억, 3억은 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 같이 당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동탄에서 똘똘한 한 채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임장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그런 곳에 알맞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아파트 투자처를 함께 보고 다니자는 제안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2번째 확진자가 발표된 날에도 사람들은 아파트를 보러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과 투자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여기 단독주택자가 있는데 시세는 3억 12억 20일 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이 나타났는지 소원이랑 동사일이랑 네, 능동이 부장, 서동산, 20일과 그게 1억이 오르면서 다 움직인 거예요.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가격이 덜 오른 아파트를 보러 갑니다. 역세권이 아닌데도 최근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두 달 사이에 실거래가 1억 2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그 이제 상승폭등 보면 거의 반드시 오르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어쨌든 뭐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그 풍선 효과 때문에 여기 사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상외로 이렇게 곡선이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규제를 따라서 오사로 가서 평택을 봐야 되는데 오사로 평택 같이 봐. 동탄과 수원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 오산. 전세값과 매매가의 차이, 이른바 갭이 크지 않은 곳입니다. 오산도 고차는 로스에서도 마지가 하고 여기 물건을 제가 어제 받은 게 있어요. 오후에 그거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것도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전세를 끼고 그 전세값에 5천만 원만 더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아파트 값이 조금만 오르면 바로 팔고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바람 불 때 12월 5일인가? 12월 6일쯤에 25평을 4억 1,500에 샀어요. 2월 중순쯤에 5억 1,000에 팔았어요. 그 사람이 5억 1,000을 찍은 거예요. 5억 1,000. 4억 1,500, 그럼 9,500이 나왔잖아요. 9,500에서 이제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1,000만 원 뺀다 해도 그러면은 8,500이잖아요. 8,500에서 세금 44% 내요. 나한테 얼마 남아요? 56%. 0.56. 4,700 버는 거예요, 두 달 만에. 팔았어요. 세금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주식 투자 안 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부동산 안 그렇죠. 특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투기가 휩쓸고 지나가면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아파트를 사지 않은 세입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기반해서 내 소득을 올리려는 그런 체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을 하지 않고 생산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소득을 가만히 앉아서 소유권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을 올리는 자본주의가 과연 건전한 자본주의냐, 누가 일을 하겠냐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 투기 바람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간 사람들은 3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집값 때문일 겁니다. 이들을 집값 난민이라 부른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수용성, 이른바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의 일부 아파트 값은 무려 1%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 상승률은 서울의 100배에 이르는 폭등 수준입니다. 사실 이곳은 신도시와 도심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공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많은 지역인데도 도대체 왜 가격이 폭등한 걸까요? 현재 정부는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사는 데에는 돈을 꿔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핀셋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게 한 거, 안정화시킨 거죠. 더 이상 못 오르게 하고. 못 사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지역이 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9억 미만의 서울의 이제 인기 지역 아파트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지방의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또 투기 수요가 붙어서 오른다든지 기본적으로 투기 수요를 규제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죠. 9년 전에 입주를 시작한 수원의 한 신도시. 매화나무가 많이 난다고 해서 호매실 지구라 불립니다.
신도시로 개발했지만 수원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지역이었습니다. 북한은 뭐 수원에서 망하는 일이 온다는 말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수원 분들한테도 여기는 산다 그러면 약간 조금 옷이 좀 당한 동네였고 그동안. 우리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정조대왕이 행차한 이후 처음으로 이곳에 전철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경기 서남부권의 수건 사업인 신분당선 광교 호매시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 강남에서 광교 신도시까지 이어진 신분당선을 연장해 이 구간 내 정거장 네 곳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강남에서 호매실까지 1시간 30분 걸리던 거리가 50분으로 줄었습니다. 이 남북 지역을 완전히 동부리째 지형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파워풀한 제도죠. 신분당선이 이제 1월 15일날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 이후로 뭐 이제 하루에 전화가 한 200통쯤은 받았어요. 한 3, 4일간.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 1억 정도가 1억 정도까지 오른 것 같아요. 강남 생활권, 엄청난 개발 호재입니다.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격은 어를 뛰었습니다. 신분당선 발표 전에 비해 실거래가 기준 2억 원이 올랐습니다. 강남 근처로 이사 온 기분일까요? 4년 후에나 공사를 시작하는 전철 하나가 아파트값을 움직입니다. 개발 호재와 함께 투자자들이 이곳을 반기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더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죠. 조정 지역이면은 왜 대출이 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조정 지역에 집을 산다든지 하면 대출이 규제가 되는데 여기는 비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덜 받고 그다음에 대출 금액도 또 차이가 있고. 비규제 지역이라는 말은 정부가 특별히 아파트 투기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팔기가 쉽습니다. 5억짜리가 9억까지 올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불로소득이나 차익은 내가 가져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도 발생을 하고. 수원시는 재개발이 한창인 팔달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규제 지역입니다. 이 두 달 전, 2, 3개월 사이에 또 난리가 났어요. 망포동, 영등포. 그쪽도 그럼 조정지역이에요? 아니, 안 됐어요. 캡처차 내려와서 지금 뭐 한 두세 개씩 막 주워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7월 달에, 7월 말에 봉고차가 왔었어. 봉고차라는 얘기는 사람 모시고 돈을 실고 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냐면 5억을 전에 5억이 나왔어요. 그럼 그 집이 거래가 됐죠. 그럼 다음 주에는 5억 2천 불러온 거야. 5억 2천이 매매가 되죠. 그럼 다음 주에는 5억 5천. 3만 원씩 뛰는 게 아니고 2, 3천씩 뛰어서 내보내면 그 거래가 돼요. 최소 다 1억에서 2억까지 다 올랐어요. 이 두 달 사이.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을 보셔서 여기 1, 2억은 별거 아닌 이게 안 커 보이지만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그 1, 2억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3억, 4억밖에 아닌데 갑자기 1, 2억이 뛰어버리면 엄청 뛰는 거예요. 그렇죠. 안 오른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안 오른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안 올랐으면 그건 거지 같은 아파트야. 감시를 하지 않으니 갭 투자를 하고 단타로 빠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실수에다가 집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사야 돼. 근데 하나를 산 거죠. 하나 사니까 팔리네. 그러니까 또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그러니까 6억에 팔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실수에다가 따놓은 거예요 지금. 집 하나 있는 사람은 좋아하지도 못하고 허탈한 거예요. 내가 5억이면 뭐예요. 다른 집 이걸 팔고 가나면 7억인데. 그러니까 두 채 이상 있는 사람만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두 채 이상 있는 사람. 제가 부동산 사실 한 20년 넘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보였죠. 많이 방황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가 생각이 100이라고 하면 80에서 85가 부동산 생각밖에 없어요. 일을 안 해, 일을. 뭔 일을 안 해서. 금주 상승률 상위가 1위가 팔달구고 0.84, 2위가 영통구 0.82, 3위가
수원구가 권성구가 0.80 이래래요. 국토부가 그러면은 이걸 보고 일단은 그 지역을 경계라도 일단은 도입을 난 그렇게 될 조정 대상 지역 경고 지역이라도 나와야 돼. 그럼 이걸 보고 이곳은 신분당선과 전철 1호선이 지날 더블 역세권 예정지. 그런데 비규제 지역입니다.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은 이 아파트에 개발 호재는 반영됐습니다. 입주 전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팔지 못하는 서울과 달리 여기는 당첨 후 6개월부터 자유롭게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단지 분양을 받았다는 계약서 한 장의 값이 수억 원인 겁니다. 분양권이 사고 팔리기를 반복하면서 가격은 더 뜁니다. 이거 집값 잡으려면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이거 전매 그 아예 전매를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를 못하게 막아놔야 돼요. 이거 그냥 돈 놓고 갖다 했으면은 입주 때 된 거 매도기 올라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전부에서 못 잡아요. 수원은 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투기를 막는 규제 지역. 다른 한쪽은 규제를 하지 않는 지역으로 나뉍니다. 특별한 기준은 있는 걸까요? 버블 클래스는 규제 지역, 휠스테이트는 비규제 지역. 심지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도 서로 다릅니다. 이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에 있고 저 아파트는 규제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슨 뭐 뉴욕의 맨하탄처럼 뭐 예를 들면 헐리우드의 어디처럼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고급 주택가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길 하나 건너 있는 그 아파트들이 끝까지 안 오르고 있을 것이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핀셋 정책. 모든 지역의 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많이 오른 혹은 오를 만한 지역을 찍어서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핀셋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국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는 거는 국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커다란 흐름, 쓰나미 같이 이 몰려오는 이 흐름을 핀셋을 가지고 이걸 막는다라는 거는 일단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거대한 흐름을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부족한 수단이고요. 천지개벽한 수원의 아파트 값을 시민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이 뛰죠. 그래서 도세요. 어떻게? 나빠요. 나빠요? 네. 아직 집을 마련을 못하셔서? 네, 너무 비싸요. 아파트 값이 어디까지 오를까요? 아파트 값이. 나도 살라고 했는데 뭐 돈이 없어가지고 가망이 없어서 못 사고 새를 살고 있어요. 경기는 없고 올라오면 어떻게 거야? 수원 집값 오르는 거에 서울 사람들 많이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로.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더 많고. 수원, 용인, 성남 등지에서 크게 뛰는 아파트 값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